와, 야, 돈 봐. 돈 미쳤어. 와, 아니 이게 자동하면 오르나서 안 돼요 이게. 내가 이거에 지금 계속 힘, 내가 자동 해놨는데 오르나서 이거 누르는 거야. 자동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을 푼 거예요. 자, 지금 50만 원이 거의 다 됐으니까 모듈 달 준비해. 자, 모듈은 어떻게 이쁘게 달까요? 여기 앞에다 이렇게 달까? 뒤에다 달까? 어, 뒤에다 다는 게 멋있겠지? 됐어. 하나 달고요. 하나 달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복지라는 거 진짜 한번 해보자. 눈물 난다, 진짜. 우리 복지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힘들었어요, 그동안. 어, 지금 나라 상황 왜 이래? 뭐야? 주수충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어? 이거 성장이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가만 있어봐. 이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인구수가 늘어서 그렇지? 어. 그래. 됐어. 지금 알았는데 이것도 다안단것 같다. 됐다. 뭐야? 아, 너무 많이 지었네. 조졌다. 칸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간다. 어, 이것도 지금 급한데. 야, 솔직히 이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런 데 가. 돈 진짜 천, 뭐야, 얼마씩 오르는 거야? 700원, 800원 이렇게 오르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하, 또 식충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식충이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거 봐, 이거 봐. 와, 럭셔리 푸드 진짜 오랜만에 떨어지네. 자동. 여러분, 여기도 다 써갑니다. 일단 산업단지로 생각했던 데는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실 주택으로 쓸 건데, 제가 오늘 진짜 새벽 2시 가겠는데?
굴레네임님은 역대 제 저를 빠시는 분 중에 저렇게 빠시는 분은 진짜 처음 봤어 진짜. 굴레네임님은 거의 종교야. 자, 이걸 좀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를 늘릴 거라 생각을 했고, 고기 늘리는 게 그렇지 여기지. 야, 이거 다 썼네. 전력 모자란 거 보소. 완두콩. 아, 이 칸수에 딱딱 맞춰가는 이 느낌 진짜 좋아. 그때 마문신자 대기 내가 해피코인 이벤트 다 끝났을 때 그때 방송 내가 6년째였나 그랬을 거예요. 6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몰랐어. 그리고 방종했어.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간다고. 해피코인 그때 이벤트 하고 나서 그때 내가 방송 6주년인지도 모르고 나 그 500명 다 채웠다는 그 기쁨에 자러 갔어. 눈물이었죠. 그때 그래도 좀 그래 내년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방송 7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모든 게 지금 다 안정화가 됐습니다. 물이? 이걸 물이? 이걸 물이? 하나하나 더 지어, 이거 좀. 아니. 이거 하나 더. 이걸 물이? 어? 가만히 있어봐. 야. 물 더 이상 안 될 텐데? 가만 있어봐. 이거 뭐 하나 부숴야 되겠다. 물이 지금 되려나? 전기 모자라서 지금 이거 짓는 거고. 잠깐만요. 전력 좀 더 갖고 오자. 전기는 근데 여기 이게 끝장이야. 달이 정말 모든 전력의 근원이 될 만큼의 전기가 나와요. 달은 진짜 북극은 해준 게 뭐야? 어? 달은 진짜 전기는 빠방하게 해줬다고 진짜. 전기 개 빠방하게 해줬다고. 이게 모자르네. 이게 또 모자르네. 이거를 내가 가만 있어봐. 이거 그냥 사. 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두 개가 그게 안 돼요. 구역이 안 돼서
됐어. 됐다. 됐어. 전기 2900 됐다. 전기! 전기 충전! 야, 전기 빱니다. 이거 보세요. 달은 이만큼 전기를 준다고요. 전기 2000 줬어. 달의 가치는 저걸로 충분해. 저거, 나 진짜 저거 보고 나 정말 놀랬다니까. 이거 처음에 막 했을 때 전기 많이였어. 달이 전기가 많이였어. 미친 거지. 북극은 진짜 버린 지가 언젠지 모르겠고. 자, 지금 뭐 다 안정권을 되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아, 그래. 야, 물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큰일 났어 지금 물이. 어, 한 군데 있다 여기. 아, 우리 전기 많아요. 전기 부숴버려. 그래. 와, 세상에. 내가 진짜 발전소를 부수는 날이 올 줄이야. 이렇게 하고 전기 절약하는 거 봐. 됐자! 세카이노! 자, 다시 시작합니다. 미래 직업 부동산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 땅만 보고 산다, 나. 이거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없냐 이제? 어, 뭐야, 눈깔. 어, 계속 교육, 이거 교육 좀 해줘. 주가 만 지금 뭐야, 5만까지 가는 거지? 와, 끝장 보네 오늘. 지금 그래도 이만큼을 다 개발할 거예요. 레벨 50일 됐습니다. 지금 개발 개 많이 할 수 있고요. 야, 아니다. 야, 아래쪽은 좀 놔둬야 될까? 살짝 불안하지 않냐? 야, 더 이상 가지 말자 그냥. 여기 지금 개발할 땅이 없네 이제. 그치? 아래쪽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아래쪽 그냥 다시 옮겨. 어, 됐다. 50만 원 넘었어. 와, 뚜둥 두 개 날았고요. 아니, 나 로스트님, 나 이거 엔딩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아니면 왜 다섯 개를 날고 있어? 엔딩 느낌인데 솔직히. 내가 아직 그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밖에 못 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근데 이 건물 안 지으면 순식간에 찬다. 뭐야, 두 번째 거 건설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스텝 4라고요 내가? 근데 스텝 4인데 저거네. 그 뭐야, 그럼 최종 목적 이게 동상 세우는 건가 혹시? 스텝 4인데 뭐 내가 스텝이 하나 더 올라갈 때마다 뭐 그런 건 없네. 추가적으로 뭐 더 그 뭐야,
하나 나 경영하게 될 줄 알았거든. 더 단란하까지가 스텝 3이었다며 그러면은 생각해봤을 때 이게 스텝 1이고 그리고 북극이 스텝 2고 그 다음에 스텝 3이나 단란한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요?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이거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 어 잠깐만 이거 혹시 건물 안에 아 아니야 그러면 소용없어. 오 건물 올라간다. 내 눈으로 봤어. 오 좋았어 좋았어. 5대면 엔딩 각이고 주스가 모자르다고? 아이 식충이들이 씨. 어쩔 수 없지 뭐 인구수 늘어나는 거니까요. 큰일났네. 와 이 넓은 땅이 결국 이제 또 저거 하네. 끝이 보이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끝이 다 온 느낌이야. 하나 더 줄 수 있어. 아 레벨업이 진리다. 레벨업 하면은 돈이 금방 모여요. 플러스 10만 간다야. 인구수 오른 속도 한번 볼까? 진짜 내 레벨이 어떤 게임이든 레벨 50대 이렇게 경험치 빨리 오르는 게임이 있을까요? RPG 게임 중에? 저런 게임 있으면 나 한다. 또 에러 났어. 또 에러 났어. 이거 내가 찍어줘야 돼. 지금 이거 에러 났어. 이거 내가 찍어줘야지 풀려. 이거 됐어. 됐어. 자, 지금 이제 약이 많이 없어요. 병원. 이렇게 만들면 분명히 이게 모자랄 거다. 어. 이거는 의약품하고 약초까지 같이 만들 거 생각해야 되고. 그러게요. 2시간 만에 마이너스 10만에서 플러스 9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만을 올렸나요, 제가? 몰라 어제 텐션이었으면은 개 들떴을 텐데 지금은 이제